안녕하세요, 돌팔이 지식인입니다. 이번에는 귀 안쪽이 아픈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귀 안쪽이 따끔하고 아픈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기로 인한 급성중이염, 코 안쪽에서 감염된 감기 바이러스가 이관을 통해 중이에까지 들어가면 귀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귀가 아파집니다. 이것은 중이염의 일종으로 급성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악화하면 심한 두통과 뇌 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성 중이염. 급성중이염의 하나로 항공성 중이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 등 귀 외부 압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기는 증상이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 등으로 코가 막힘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귀의 통증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가끔 아프다는 상태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질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니에르의 질병.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니에르 질병의 증상으로 귀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질병은 뇌의 속 액체의 양이 너무 증가해서 버리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귀 통증의 증상 외에는 회전성의 현기증, 메스꺼움,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관 개방증. 메니에르의 질병 이외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귀, 이관 개방증이 있습니다. 외이도가 열립니다. 버린 상태가 되어 귀가 막힌 느낌과 이명, 귀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이염. 외이도가 세균에 감염되면 일어나는 병입니다. 귀 통증과 귀 고름을 발생합니다. 외이도 진균증.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귀 안쪽의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 통증 외에 폐색감을 느끼거나 소리가 어려워지거나 합니다. 외이염의 일종입니다. 사랑니 주위염. 사랑니 주변 잇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잇몸과 턱에 림프가 붙거나 귀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악관절증. 턱의 근육과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생기는 병입니다. 하품을 하면 귀 안쪽이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머리가 아픈 것도 턱관절 질환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대처법. 진통제를 사용한다.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되는 것 같으면 의료기관을 진찰하면 좋을 것입니다. 냉각. 해열 진통제가 없을 때는 외이염이나 중이염의 경우 냉찜질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음주머니나 찬 젖은 수건 등을 귀에 대면 좋습니다. 기타. 기압의 변화로 인해 귀에 위화감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뇌에 공기가 이송되면 고막의 내부와 외부의 기압이 평평하여 위화감이 해소됩니다. 침을 삼킬 사탕이나 껌을 먹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귀가 아플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귀가 아프다고 해서 귓속을 만지는 것은 멈춥시다. 이어폰이나 귀마개 등의 사용도 삼가는 것이 조언입니다. 또한 급성 중이염의 경우 입욕에 의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통증이 강한 경우나 일주일 이상 귀에 통증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서 진찰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 발열이나 현기증, 분비물, 얼굴의 통증 등의 경우도 의료기관을 진찰해주세요. 이비인후과에서 진찰합시다. 끝.